전남 동부 지역 90개 시민단체가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현대제철이 순천공장 노동자 516명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규탄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과 광주지방조달청이 신안여행상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여행상품 공동개발과 활성화에 나섭니다. 신안퍼플섬은 지난해 12월 유엔 세계관광기구로부터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완도해양경찰서가 여객선 선착장 3곳에 해상추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를 설치했습니다. 로고젝터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해 밤시간대 바닥 또는 벽면에 특정 로고와 문구를 투영하는 장치로 추락주의 등 안전사고 예방 문구가 표출됩니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개관 10주년을 맞아 생태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부터 4일간 예울마루에서 업사이클 악기 챌린지 등 각종 체험과 공연 관람이 가능한 생태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